트로트 BJ쇼 진행을 맡게 된 경수빈입니다. 추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예. 트로트 BJ쇼에서 이렇게 네. 다시 한번 뵙게 되어서 뵙게 돼서. 너무나 진짜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그 12월이 마지막 방송이었고 첫 그죠. 예, 해였잖아요. 지금 6개월 그때 만이죠. 예, 예. 맞습니다. 2020년도 새해 인사를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게요. 어떻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시점에 예, 행복하시고 건강하신지요? 예. 네. 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예. 행복하시대요. 네. 네. 그 6개월 동안 그럼 네. 경수빈 씨는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요, 6개월 동안 예. 뭘 했는지 어제 일도 솔직히 기억을 못 해가지고. 네. 지난해는 이미 그 지난 거고, 저기 뭐 어제까지 뭐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냥 뭐 좀, 아, 이제 보니까 뭘 했는지 기억이 솔직히 끄집어내려도 알 수가 없는데, 근 일주일 동안 근황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그 유튜브를 이제 시청을 하면서 그 페트병 화분 만들기에 아주 요즘 그 아까 참, 살짝 본것 같아요. 아, 사진 살짝 보셨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쁘더라고요. 예, 많이 이쁘죠. 그거를 만지면서 그리고 유튜브를 배워가면서 지금 한창 공부 중에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제가 손 가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예쁜 화분으로 평범한 페트병이 예쁜 화분으로 탄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짜릿한 걸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얼굴만큼이나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계속 제가 무료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페트병에 꽂혔나?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유튜브 전문 방송, TKBN 방송이 이렇게 딸려져 올라오잖아요. 고구마 줄기처럼. 이제 추억을 되새기면서 많이 행복해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좀 얼굴도 그니까요. 좀 작아진 것 같고 저요? 원래 작아요. 원래 머리 작은데. 계속 기르시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때서부터? 잘랐어요. 아, 머리가 너무 자르셨어요? 길어갖고 잘라버렸어요. 건강 모발이세요, 더위를 너무 많이 정말. 타서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첫치? 저는 6개월 동안 종종 틈틈이 방송 조금씩 하고요. 뭐, TKBN 종종 나가고 그랬죠, 뭐. 아, 부럽다, 예, 방송. 제 개인적인 일도 좀 하고 다니고요. 아, 예, 네네. 좀 바빴습니다.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요, 그러게요. 집안에 계시는 경우가 참 많으신데, 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는 TKBN 방송 유튜브 채널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수 최강아 씨와 그리고 예, 가수 장채원 장채원 씨를 씨, 예, 모셨습니다. 네. 두두분 분, 모두 관록이 좀 대단하세요. 어우, 한 분은 또 심수봉 무슨 대회 나가셔서, 예, 네, 아, 그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목소리가 좀 비슷하신 것 같고, 예, 참 매력이 넘치시는 아무래도, 분이죠, 네, 장채원 본인은 씨. 아니다라고 하시겠지만, 예, 주위 분들이 심수봉 참 많이 닮았다. 그러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본인도 심수봉보다는 이뻐요. 이뻐요. 두분다 이쁘신 것 같은데요. 두분다 감사합니다. 비교도 안될 만큼, 예, 쌍둥이가 아니실까 예. 할 정도입니다. 일단 좀 네. 모셔볼까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예, 오늘 저희가 모신 분들, 작사가 최강하 씨로 유명하신 가수님하고, 또 가수 장채원 씨 모셨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씩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이렇게 TKBN 프로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장채원 가수님. 네, 반갑습니다. 장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토크쇼에 나왔습니다. 참 코로나 네, 때문에 맞아요. 방콕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쁘신 미인분 두 분, 아, MC분들과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님
최강화 선배님하고 같이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TKBN 저 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장채영 기억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잘하셔요. 네, 당연히 네, 소중한 우리 두 분이십니다. 근데 햇빛을 다들 안 보셔서 그런지 얼굴 마사지 하신 것처럼 분단장이에요. 분단장. 호사시 하십니다. 예, 아유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코로나가 좀 장기화가 되면서 지금 그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힘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그 좀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선배님이 네. 한 말씀 하신 거네요.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는 사실 일산에서 카페를 개업하고 한 달 만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아이고 많이 힘든 상태였는데 이게 뭐 한 2, 3개월 있으면 끝나겠지 싶었는데 벌써 한 5개월 이상 지나고 있어서 이게 너무 장기화돼서 될까봐 우려가 되고요. 참 사회적으로 또 분위기도 너무 침울하고 그렇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밝은 세상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 그럼 코로나 혹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코로나를 일단 무시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 그것도 운인 것 같아요. 운이 좋으면 안 걸리고 또 운이 없으면 이렇게 어쩌다 그런 확진자를 우연히 접하게 돼서 걸릴 수가 있는데 누가 확진자고 누가 뭐 비확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일단 제 자신의 그런 관리는 저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네. 저는 뭐 축구, 마라톤, 등산, 헬스를 통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면역력을 최고로 강화시키는 거. 네. 그리고 영양을 충분히 섭취를 하고 충분히 자기 면역 상태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예.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균이 저한테 들어오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겨낼 수 있게끔 예, 이게 제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등 운동으로 이겨내시군요. 예, 유산소, 무산소 운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가수 장채원 씨와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예. 운동 마니아라고는 제가 들었는데 마라톤 얘기를 못 듣고 헬스. 예. 그래서 가슴 근육이 대단하실 것 같다고. 제가 우리 선배님 좀 자랑 한 마디 더 드리지만 아, 예, 예. 운동을 너무 많이 하셔서 시니어 그 모델도 들어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네, 잘 나가시는 선배님이십니다.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나왔다고 그래서 순간 남 여잔가? 진짜 나오셨네요. 근데 그 나온 게 근육이라는 단어를 빼시고 네. 가슴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예, 이게 정리를 했습니다. 장치원 적용하는 선배님이십니다. 예. 앞으로는 코로나가 저희 독감처럼 계속 이어질 거라 그러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예. 걱정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집에 있으면서 나름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뭔가 비법이 있으십니까? 가수 장채원님. 저는 요즘 예. 그냥 집에서 노래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나가질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운동도 상당히 중요한데 집에서 예. 이제 그 자전거 집에서 타는 거. 그걸 타면서 노래로 많이 연습을 하는 계기로 삼고 있어요. 집에서. 집에 자전거가 들어가요? 아이, 그런 자전거가 아닌가요? 아니죠. 네, 네. 집에서 타는 그 실내용 자전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타면서 노래 연습하는 그 계기로 시간을 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예, 헤쳐나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손을 모르겠어요. 운이에요. 우리 최강화 선배님 말씀하시듯이 운이지만 저는 하루에 진짜 솔직히 좀 결벽증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10번씩 정도 닦아요. 좋은 습관이에요. 네, 네, 네. 습관을 예.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 예, 국민들도. 그래서 네.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이십니다. 운이다. 네. 그 코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명체가 생명이 있으니까 걸리는 거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제 개인적으로 맞춤으로 되어 있는 그 뭐 운동이든 건강 보조 식품이든 뭐 인삼이 됐든 홍삼이 됐든 예 꾸준히 건강 체력 관리 잘하시고 면역을 키우시면 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고 마음은 가까이라는 또 뭐 뭐 문구가 또 있던데 네 우리 가수 최강아 예. 예, 우리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좀 올드할까요? 씨라고 할까? 씨라고 부르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오빠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요? 오빠, 예, 가수 최강아 씨. 방송이니까 또 용어가 그렇고 예, 최강아 씨라고 불러주세요. 예, 그 라이브 카페 새로 이제 개업을 하시고 한 달 있다가 그런 경우를 겪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운동 예. 빼고. 예, 제가 물론 가게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 골수 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이고. 예, 골수 팬들이 한 500명 가까이 되는데 와. 그분들이 예, 와서 조금씩 십시일반 그래도 제 가게 있는 데만 해도 또 청정지역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막 바람이 소통이 잘 되고 네. 근처에 집이 별로 없고 네. 완전 호수원 뒤에 들판에 있어가지고 네. 환경도 너무 좋고 뷰도 너무 좋고 예. 거기서 이제 회원들이 코로나 별로 개의치 않고 거기서 많은 모임도 해주고 네. 번개도 치고 해가지고 잘 지내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에피소드는 어제 밤에도 있었지만 그것도 술 취한 사람도 했는데 뭐, 예. 예,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예. 뭘 딱 꼬집어서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이제 30년간 모닥불을 이렇게 피웠어요. 모닥불을 피우고 통기타를 들고 늘 음악을 예. 장르를 초월해서 음악을 했죠. 예. 뭐 포크 음악, 포크 발라드, 뭐 트로트, 컨트리 이렇게 이제 락까지 이렇게 음악을 락까지 예, 음악을 그래서 대단하시네. 음악의 욕심은 좀 많은데 예. 예 음악의 욕심 많은데 그럼 내 색깔은 세미트로트 쪽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방송에서 이제 세미트로트 네. 쪽만 하고 있죠. 예 제가 우리 그 가수 장채원 씨가 2020년 뭔가 좀 기존과 조금은 좀 색깔이 다른 뭔가 획기적인 노래를 좀 발표를 하신 거를 유튜브로 봤거든요. 그 좀 소개 좀 소중한 어떻게 네네네네. 소중한데 그건 이제 할 말이 제가 많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제가 우리 저 팬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요. 우리 그 최강아 선배님. 예. 네.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거기를 이제 그 라이브를 제가 가봤어요. 네. 가서 좀 일도 도와드렸었고 네. 근데 거기 텃밭도 이렇게 좀 가까워놓고 너무 와. 잘 예, 아주 정말 나그네 인생처럼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신데 거기서 좀 일을 돕다 보니까 너무 멋있고 노래도 잘하시고 근데 곡도 많이 쓰셔서 한 12곡을 가지고 계셔요. 와.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뻤는지 노래 예. 두 곡을 제가 어련하시겠어요. 네, 네, 잘 보였는지 이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 솔직히 저희가 노래 이렇게 뭐 받으려면 많아요. 그렇지만 저하고 맞는 노래가 상당히 맞아요.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선배님 곡이 참 너무 저 감성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와닿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팬이니까 네네네. 오죽하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드려야 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무서워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고. 네네. 근데 그 계기로 인하여 그 12곡 중에 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라. 또 큰 맘 먹고 저한테 베푸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두 곡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네, 이제. 직접 고르셨어요? 네네네. 근데 정말 아낌없이 저한테 내주셨어요. 그래서 예. 아 열심히만 해라.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아직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엘프에도 아직 우리 최강아 선생님께서는 아직 안 넣으셨어요. 엘프에다가 작사 작곡을 네, 네. 그러니까 하신 거예요? 작사를 하신 거예요. 작사만. 근데 예, 작곡도 예. 유명하신 분이 하신 거고 그래서 제가 그 곡을 받아서 예. 이제 제가 이제 확실하게 해놨죠. 다른 사람한테도 못 주게. 그래서 엘프에도 제가 이제 열심히 연습 더 해서 엘프에도
선생님이 못 넣으신 거를 제가 이제 넣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네. 네. 이제 제 노래가 세 곡인데 그리운 사람, 소중한 내 인생, 곁에 있어도.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이 곡 중에 한 곡을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긴 한데 세 곡을 제가 욕심을 좀 내서 다른 데 안 쓰고 다 LP에 넣어서 제 노래를 많이 불러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저번에 보니까 TKBN에서 일주일 전에 네네네. 소중한 내 사람을 예, 최강아 씨가 부르시더라고요. 예예. 네네. 예. 제 노래로 홍보를 미리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열심히 불러서 이제 저작료라도 많이 벌게. 곡에 노래방에까지 이제 제 목표예요. 근데 LP부터 넣어야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 아낌없이 주신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좀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 그 지금 TKBN 방송 트로트 BJ 시청자분들께 그 앞으로의 포부 예 어떻게 이제 활동을 이어가실 건지 신곡이 그 좀 그 수많은 곡 중에 내가 선택한 곡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소중한 내 인생. 네, 그러니까 그게 와닿더라고요, 제목이. 그래서 워낙 12곡을 다 잘하세요. 아, 네, 우리. 듣고 싶네요. 네, 근데 12곡을 다 각각 색깔이 너무 다양하게 다 잘하시는데 저는 정말 하늘이라 따라갈 수가 없고요. 그 제가 소중한 내 인생이 그 저가 소중한 내 인생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그 곡을 이제 저만의 색깔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곁에 있어도 항상 그리운 사람을 또 생각하면서 그런 근데 우리 선배님이 항상 모르겠어요. 곁에 있어도 생각나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데 아니에요. 근데 좀 나이만 조금 더 젊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꼬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거기에 더 제가 아니,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상형이세요? 아니 아니 노래만 이상형 이상형이 되고 싶은데 아니, 노래만 이상형 충분히 이상형일 수 있어요. 네네네 조금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또 장채원 가수님의 노래를 들으면 노랫말도 좀 이렇게 포근하고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사랑이 묻어나지만 제목부터가 일단은 거부감이 없어요. 아, 고맙습니다. 제가 저는 그걸 좋아하는데 이게 제목끼리 붙이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네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곁에 있어도 네네. 그리운 사람. 네네. 아. 얼마나 보고 떨어져 있으면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곁에 있어도 그래. 정말 그리워. 아우 정말 좋은 곡만 참 골라서 잘 받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묶음이 그 두루미가 소중한 내 인생이야. 그러니까 너밖에 없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 아니 가수 최강사님 정말 잘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가수 최강산 아니, 아주 선생님밖에 표현하셨어요. 네. 네. 아니, 이게 가슴이 진짜 찡하게 다가오는 것이 네네. 아우. 거기에 그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저기 가수 최강사 작곡가로도 또 이름이 네네. 또 있으시고 12곡 요번에 그 코로나가 장기화 되시면서 좀 이렇게 시상이 좀 많이 떠오르시고 그런 부분은 없으셨나요, 혹시? 예, 일단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요새는 그냥 그 글을 쓰거나 또 뭐 곡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고 운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시니어 무대 나가셔야 되니까. 아, 시니어 무대 나가시고 되게 솔직하시다. 시상이 떠오른 게 있습니다. 하셔야죠. 네. 모닥불 피워놓고 뭔가 좀 악상이 떠오른다. 두 분은 별을 보다가도 악상이 떠오른다. 더 이렇게 보시고 뭔가 그러니까 같아요. 마이크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시는. 인생이요? 예, 인생. 인생 우리 인생 하면은 또 제가 얘기해요. 예, 살아가는 한 분씩 인생.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치영 가수님. 예. 인생은 한마디로 장난치는 거다. 아, 인생은 장난치는 거다. 네. 왜 그러냐면은 뭐 학창 시절, 사회생활, 또 나이 먹고 뭐 중년 시절, 노년 시절을 겪으면서 지나고 보면 다 장난친 거밖에 안 돼요. 그 세월이 지나가 보면 어느덧 아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그래서 제 노래 중에서도 노을 꽃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지는 노을을 보면서 아 내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은 다 장난친 것밖에 안 된다. 공부하는 것도 장난친 거고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풍 나와서 예. 조금 장난 놀다 가는 게 인생이다. 전 이렇게 아. 얘기하고 싶어요. 아, 멋지십니다. 그럼 장치영 가수님은? 아, 저는 좀 살면서 이렇게 과정이 어렸을 때 노래를 시작을 했다가 예. 나이트클럽 30년 예. 전입니다. 근데 이제 아, 여기서 왜 또 옆습 나와요. 네, 네, 나이가 삐라색 아, 아니라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했다가 집에 반대로 예. 못하게 된 계기가 있고 또 살면서 인생이라는 게 저는 노래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인생이 아. 저한테는 노래밖에 없다 생각하고 어렸을 때 그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마음과 같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예. 살아보니 많이 오래 살진 않았지만 네. 아, 좀 아픈 일이 많이 겪었어요. 네. 제가 이제 뭐 상고로 엄마도 돌아가시고 또 살아오면서 또 제가 목수술도 하게 되고 예, 스텔이 네. 예, 많이 이제 그래서 인생관에서 제가 그래도 아픔을 이겨내는 건 노래로 이겨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생관의 노래다. 근데 아직 많이 제가 부족해서 참 아쉬워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선배님을 존경하는 것도 노래를 너무 아름답게 노래마다 정말 인생이 섞여 있어요. 우리 선배님께서 그 인생을 알 수 있는 걸 노래로 다 전달을 되시니까 그걸 본받고 싶은데 저는 갈 길이 멀어서 참 아쉽지만 그래도 끝까지 노래는 포기하지 않고 제 인생의 노래가 전부 다 네 인생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노래를 사랑하시나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노래 아, 그게 사랑하는 이상형이 따로 있으신가요? 이상형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 노래로 아니, 남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노래만 사랑하냐고요. 아, 노래 아직 제가 인생관이 많이 아팠었나 봐요. 그래서 이 예. 노래 우리 선배님이 저를 노래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네. 예, 제목도 너무 아름답고 네. 예, 또 노래를 제가 한동안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포기도 좀 잠깐 하려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선배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곡을 또 주셨으니까 그 노래를 또 마무리 끝까지 또 책임을 예.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선생님을 위해서도 더 이 노래를 더 사랑하게 됐고 예. 네. 노래에 아.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네. 네. 이게 알겠습니다. 하다 보면 예, 좋은 인연도 만날 예. 것 같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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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렇게 되실 거라고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 한마디 해도 돼요? 예. 예. 소중한 내 인생을 작곡을 하신 분은 예. 아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작곡가 음악인이십니다. 근데 이호준이라는 분이신데 아~ 잘 모르시죠? 이호준 하면요. 유명하신 그래, 그러니까 예, 알아요. 그분이 작곡하신 노래를 말씀하시면 아 그분이 했구나. 아~ 조용필 선배의 친구요. 예. 아~ 이호준 선생님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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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곡이죠. 예. 그리고 그대의 발길 머무는 곳에. 아~ 그리고 김종찬 씨의 토요일은 밤이 좋아. 남이 예, 제목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남이의 명곡이네요. 예, 남이의 예. 인디안 인형처럼. 아, 네. 하신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예. 소방차의 아유. 어젯밤 이야기. 예. 예. 박미경의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예. 박강성의 문 밖에 있는 그대는 아, 문 밖에 있는 그대까지요? 네. 그리고 제 노래 그럴 바에니 그분의 유작이에요. 아 유작이세요? 아. 네. 근데 참 좋은 곡인데 그 선생님이 아. 살아계셨으면 우리 네. 선생님 못 뵀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분이 네. 지금 2012년 5월 달에 예. 에, 돌아가셨는데 예, 별세하셨다. 임재범 씨하고 미국의 음악여행 스케치 촬영하러 갔다가 그분이 음악 생활하시면서 녹음실에서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우신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폐암이 오셔가지고 아, 미국 아, 안타까워. 임지범 씨하고 예. 미국 음악여행 스케치 촬영회를 갔다 와서 네. 사막에서 아. 나쁜 공기 마시면서 금방 이렇게 아. 돌아가시게 됐죠. 네. 예.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면 저도 많이 좋아졌을 텐데. 예. 예. 아, 그죠. 그 2020년도 제 그 방송 활동 소중한 내 인생 네네. 네네. 이제 열심히 하실 거라고 이제 아까 예 그. 저기 네네.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음악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팬과 또 음악인 또 입장에서 네네. 우리 가수 최강하 선생님 어떻게 지원을 좀 해주실 것인가요? 일단 제가 부담을 좀 많이 불러주시고 그 넓은 가슴, 단단한 근육. 일단 코로나가 빨리 끝나가지고 저도 만져보고 싶어요.
많이 도와주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가지고 아, 처음으로 웃으시는 게 너무 잘 어울리시게 지금 아, 네.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만지니까 간지러우신가 봐 그렇죠 아니 제가 색깔, 좋아합니다 선생님 색깔이 진해 보이세요 네. 예, 본인만의 색깔이 어떻게 도와주실 겁니다 코로나가 좀 얼른 끝나가지고 네네. 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싶은데 저도 네. 이제 가게 운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 근근히 지금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실 거냐고 여쭤보니까 근근히 코로나, 간신히 생활하고 있는 아니 코로나가 끝나야 아까는 뭐 회복이 되시면 아시는 분이 500명인데 뭐 잘 도와주고 계시다면서요 네. 라이브가 회복이 되시면 네. 아무튼 아니 근데요 네. 코로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끝날이라고는 생각을 네. 안 해요 네. 네. 생명체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네. 끝나지는 않을 것 같죠 이름만 네. 바뀌고 계속 그래도 빨리 백신이 좀 나와야 네. 되는데 백신이 나와도 문제예요 그 네. 백신이 나오면 또 다른 그쵸. 종류의 또 뭐, 맞아요 또 코로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네. 운이신 거 운인 것 같고 네. 사회적 거리 두기 그냥 맞아요. 달고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안전 들어요 안전 그 예방수칙 네. 잘 지키고 네. 근데 네. 우리가 평소에 정말 해야 될 거 꾸준히 해야 될 거를 하면은 되는데 네. 예, 그거를 우리가 지금 그 못했던 거를 하게끔 만들어준 것 같아요 자연의 네. 섬리로 네. 안 그래요? 그런 거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같이 당연히 손 씻고 써야 되고 뭐 가글이 가글이 해야 네, 되고 네, 네, 네. 예 청결만이 우선 침 튀기지 않게 이렇게 하고서는 네, 기침하고 네. 그건 당연한 기본적인 네, 네. 예절인데 네. 그게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이 소중한 세대가 됐다는 네. 것이 좀 환경 오염적으로 좀 말 그대로 소중한 예. 인생처럼 본인들도 예. 소중한 맞아. 인생답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예, 사시는 방법이 예. 제일 낫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마음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말 제가 근근히 생활하고 계시대요 제가 열심히 벌어서 LP에 넣겠습니다 네, 선생님 많이 불러주세요 아니,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좀 행편들이 다 좀 어렵게 네. 이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겨야만 대스타가 되고 네. 또 뜬 가수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저는 한국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잠깐만요. 발음을 좀 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혓바닥이 짧아요. 아니, 재밌으려고 했어요.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혓바닥 망망망 잘근잘근 씹어줄 때가 있는데 지금 예, 말씀을 드리냐고 좀 잠깐 씹는 걸 좀 잊어버렸어요. 네. 예술인으로 웃어드려요. 아유, 살아가는 게 웃으시는 모습이 귀여우시지 않으세요? 아, 귀여우세요. 네. 너무 귀여우세요. 귀여우세요. 이거 개그 콘서트예요? 예, 가는 게 참 어렵다고 봐요. 저는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뭐 일본 빼고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랫도록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지원이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로 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복지 같은 거나 글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예술의 나라 뭐 예. 이태리나 이런 데는 지원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열악하죠 그런 게 많이 좀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저작권이라는 게 없었는데 요즘 이제 저작권이 좋아가지고 그나마 네. 열심히 해가지고 노래 좀 띄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매일 저는 회상이라는 네. 노래가 굉장히 궁금해요 회상이라는 노래가 회상은 제가 이제 작사 곡을 글을 쓴 곡인데 예. 그 지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하고 예. 걸어갔던 길을 다 혼자 걸어가면서 와. 그 사랑을 떠나갔는데 다시 한번 그거를 걸어가면서 회상을 하는 거죠. 아. 근데 멋있어 이게 인생입니다. 멋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사랑했던 사람하고 쫙 거길 걸어가는데. 아. 그분은 떠나가고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 사랑했던 분이 네. 떠나가셨어요. 아 일단 가사가 그랬던 얘기죠. 가사가요. 그러니까 떠나갔는데 아랑부시 이렇게 앞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걸어가요. 예. 난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래서 예. 저만치 잡힐 듯이 옛사랑이 예. 걸어가네라는 글을 쓴 거예요. 아 옛사랑이 걸어가네. 옛사랑이 본인인데 예. 저 앞에 두 그림자가 쫙 걸어가요.
저만 치 잡힐 듯이 옛사랑이 걸어가네 이렇게 아,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하고 뭐요 저 제가 데이트를 했는데 본인이요 아, 본인하고 그 여자분하고 예, 옛날에 걸어갔던 유체 이탈을 하신 거네요 예. 내가 나를 보내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 그 최경아 선배님 네. 노래마다 본인 곡인 것 같아요 다 본인 노래 얘기를... 한 마디 그 가사 귀절이 다 본인을 위해서 쓰신 곡 그 인생관인 것 같아요. 아, 네. 약간 정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진짜요. 아, 그러면 인생 그대로 묻혀 있는 그 이제까지 그 뭐죠 그 그럴 바엔 북한산 회상 등 다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시면은 그때 그때마다의 그 뭔가 본인의 그 추억과 뭐 이렇게 그 담고 싶었던 거를 이렇게 작사로 작곡으로 이렇게 예. 좀 표현을 하신 거죠? 예. 인생관입니다. 노래 가사 말이 다 인생관이에요. 그럼 이쯤에서 회상 한번 들어볼까요? 아, 당연히 들어봐야죠. 아, 예. 한번 들어봅시다. 예. 옛사랑이 걸어가네. 예. 뭐 이렇게.
뒷모습이 너무 멋지세요. 변함없이 사랑스러워.